사과, 도시 이야기 1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서울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서울은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으며 전통이 깊은 대학들과 현대적인 문화시설도 많이 있다. 교통도 매우 발달하여 지하철과 버스로 근처 도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야기 2 리우 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보통 짧게 줄여서 리우라고 부른다. 리우 데자네이루는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이라는 의미이다. 포르투갈 사람이 1502년 1월 1일에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좁게 연결되는 바다를 강으로 잘못 알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 하나이다. 리우는 자연과 현대적인 모습이 잘 어우러져 201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리우는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 리우카니발로도 유명하다. 이 축제는 보통 2월이나 3월에 4일 동안 열리는데 화려한 춤과 퍼레이드가 볼만하다.